최근에 그 서울 기후테크 포럼에서 그 맥킨지 아시아 부회장님의 발표를 좀 인용해 보면 기후테크 산업의 규모는 900조에 달한다고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이렇게 좀 감이 오죠.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막연한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거는 우리 인류한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기후를 중심으로 그린머니가 움직인다는 이런 현상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단순히 환경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탄탄소 과정은 경제 판도의 경로가 달라짐을 의미하고 있다. 이 변화에 로우카본은 혁신적으로 적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된다. 로우카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특히 플로리다 내에 어떤 수소 허브 구축하는 데 많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크게 미국 사업은 다섯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멜버리 저희 청정수소 공장이고요. 두 번째는 CCU, 앞에서 말씀드렸던 힐스브로 카운티, 템파시티, 피네네스 카운티, 티코 에너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시는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우주센터에 설치를 할 예정이 있고요. 나사에는 저희가 DNCCS를 지금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게 중부 쪽에 포커 카운티라는 데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 플로리다와 지금 여기 보시면 템파, 힐스브로 카운티 쪽에 수소 호구에 저희가 수소를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플로리다 전체 내에 저희 청정 클린 하이드로젠 노드를 만들려고 하는 게 미국 법인의 목표입니다. 우리 플로리다에 이 청정 수소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로 그 플로리다가 더 발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